17장입니다. 17장은 Object Oriented Programming Features of Rust. Rust가 가지고 있는 OP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Trait Object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7장, 근데 17장부터 18, 19, 20장, 21장까지는 제가 중급 3년차와 중급 4년차에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지 말고 중급 3년차 그러니까 우리 러스트 강좌에서 어디 있나요? 러스트 커리큘럼에서 중급 3년차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파트에서 2년차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좀 다루려고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그중 그래도 요 부분, 요 트레이트 부분은 지금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중급 3년차에 가서 17장 이후 18장, 19장, 20장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OP 특징이 뭔지 그걸 좀 정리를 좀 하죠. 그래서 러스트는 우리가 이미 얘기를 전에도 다뤘습니다만 OP 언어의 특징도 있고, 그리고 펑셔널한 특징도 있고, 그리고 프로시주얼한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OP의 특징이 뭔지, OP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클래스로 구성이 되죠. 클래스. 클래스는 뭐예요? 클래스는 properties. 다른 말로는 이거 뭐라고 필드라고 얘기하고, 혹은 다른 말로는 이걸 state라고 얘기를 해요. 있고, 그리고 메서드, 이렇게가 하나가 이게 하나의 세트로서 하나의 클래스가 딱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서드는 여기를 얘를 얘를 떠나서는 쓸 수가 없고, 이 프로퍼티들도 이 메소드를 떠나서 다른 메소드들과는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게 클래스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러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스트는 스트럭트가 있고, 스트럭트 있고, 다음에 스트럭트의 임펄 있죠. 임펄. 또 임펄도 있고, 스트럭트도 있고, 또 많이 쓰이는 게 이남도 있고. 그래서 얘와 임펄에서 임펄 메소드라고 표현할까요? 메소드. 그리고 트레이트 메소드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얘들의 관계가 서로 느슨하단 말이에요. 얘가 꼭 여기에만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여기에만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좀 자유롭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의미에서 OOP 언어는 아니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죠. 근데 뭐 OOP 언어고 아니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걸 구분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어쨌거나 이 트레이트 오브젝트가 뭘 하는 것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트레이트 오브젝트가 뭔지 예제를 같이 보죠. 첫 번째, 일단 스트럭트가 하나 있습니다. 스트럭트 트레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드로우라는 트레이트가 있고, 스트럭트 스크린이라는 스트럭트가 있고, 얘는 컴포넌트 필드를 가지고 있고, 필드의 값은 베타이고, 얘는 지네릭이에요. 지네릭. 그리고 마찬가지 이 스크린, 스트럭트 스크린을 임플멘트한 거죠. 이게 OP 언어로 따지면 메소드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T 지네릭입니다. 지네릭 T, 얘가 지네릭이니까 임플도 지네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와 얘는 서로 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T는 draw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draw를 임플멘트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요 T는 이 T에 대해서 컴포넌트, 컴포넌트가 T 타입이잖아요. 벡터의 T 타입이니까 벡터에서 it를 통해서 이 T를 하나씩 꺼내 가지고 그 T 컴포넌트, 얘가 T입니다. 드로우로 호출하는 거죠. 컴포넌트는 must be a T 타입이에요. each 컴포넌트라 그럴까요? each 컴포넌트. 그죠? T 타입. 요 T 타입이고, T 타입은 드로우를 임플멘트하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하나도 없죠.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 내용 이제 여러분들 정확히 바로 이해가 되시죠? 깔끔하게. 그동안 우리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이때 이 T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입. 타입은 일단 예를 들어서 버튼이 드로우를 한다거나, 혹은 텍스트 필드가 한다거나, 혹은 뭐 등등등 이미지가 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T는 드로우를 임플멘트 하는 특정한 타입이에요. 그죠? 버튼이거나 텍스트 필드이거나 이미지거나 하지, 버튼이면서 또한 텍스트 필드이면서 또한 이미지인 순 없죠. 그죠? 이걸 우리가 저
컴파일러가 할때 어떻게 하느냐니까 컴파일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드에다가 이 T 타입을 버튼 타입으로 하고 또 한 번은 이 T 타입을 텍스트 필드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크린에서 여기다 버튼 넣어가지고 버튼 넣고 그리고 여기도 버튼 뭐 어떤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컴파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또 뭐 텍스트 필드를 넣는다거나 하면은 이거 또한 텍스트 필드에 해당하는 뭔가를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코드를 각각의 타입에 맞게끔 코드를 다 만들어내요. 그게 지네릭의 특징입니다. 그 얘기까지는 나중에 우리 컴파일러 가서 공부를 할 거고 일단은 어쨌거나 이게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넣고 싶다. 이 드로우에. 때로는 이 드로우 T가 버튼이기도 하고 때로는 T가 텍스트 필드이기도 한 그러한 순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다이나믹 입니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기는 이 내용이에요. 다이나믹 보시면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변 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스테이틱이라고 표현해요. 스테이틱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T가 버튼이면 버튼. 뭐 이미지면 이미지, 텍스트 필드면 텍스트 필드 딱 결정이 되니까 스테이틱이라고 얘기하고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다이나믹 어디 있나요? 여기죠. 여기 다이나믹.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 시점에는 일단 무시하고 어떤 타입이든 들어도 된다. 이건 나중에 런타임 컴파일 타임 할 때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해서 DYN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박스의 타입은 어떤 타입이든 될 수가 있는데 다만 드로우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드로우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임플 드로우랑 거의 같은 그 시멘틱 그러니까 논리는 같은 논리예요. 그죠? 이 임플 드로우는 우리 주로 어디 썼나 이거는 펑션의 리턴 값, 클로즈나 펑션의 리턴 값으로 이런 형식으로 썼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또 다른 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거는 이 벡터의 박스에 들어가는 게 이 박스는 이 T가 들어갔었고 그죠? T equal generic이고 얘는 static입니다. static이고 이 T 대신에 dy1 이걸 그냥 dynamic이라고 읽을게요. dynamic draw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다이나믹이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이든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밑에 또 예제를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있는 것도 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펑션의 리턴 값으로서 우리가 펑션 리턴 할 때 fn 해서 뭐 my function 있고 그리고 얘가 뭘 받아서 뭘 리턴 할 때 이런 게 쓰잖아요. impl 뭐 드로우 이런 게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이런 형식의 뭐 있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때 임펄 이런 이미지 이런 논리가 그냥 그대로 여기 벡터의 박스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이거 뭐 좀 전에 거라고 같은 내용인 같은데 그러네요.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볼까요? 다시 지금 보고 있는 건 리바레스입니다. 리바레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드로우 이거 스크린이고 그리고 컴포넌트고 이번에 스트럭트라서 버튼을 냈어요. 그리고 버튼이 드로우를 임플멘트 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이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될 거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어디예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버튼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버튼 버튼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니까 버튼이 이렇게 드로우를 임플멘트 했으니 그런 거죠. 근데 메인에 와서 이제 메인에서 우리 코드를 작성하다가 일단 버튼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넣었는데 작성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생각이 났어요. 다른 거 생각이 난 게 뭐냐니까 요 셀렉트 박스라는 게 생각이 나서 셀렉트 박스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죠? 추가를 했는데 지네릭 같은 경우라면은 지네릭으로 표현하려면은 지네릭으로도 표현됩니다. 재밌겠네. 잠깐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새로운 타입을 추가를 해서 이 드로우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벡터의
넥타이의 dy1impl이었잖아요. 다이나믹 뭐냐 드로우였잖아요. 여기 다이나믹 드로우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 타입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또 새로운 내가 타입을 하나 또 추가를 해서 뭔가를 뭐 새로운 스트럭트에서 이미지 해서 이렇게 뭔가 있고 이미지만 할까요? 이미지 아무것도 없이 해볼까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걸 다 추가를 해서 그런 다음에 이미지 하고 드로우해서 뭘 하고 여기다가 또 뭔가 박스 뉴 그죠? 박스 뉴 이미지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죠? 이게 다이나믹입니다.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번 에피소드를 잘 이해를 하셨는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니까 이걸 지네릭으로 한번 표현해보라는 이 로지가 이 메인 펑션을 메인 펑션을 몽땅 다 지네릭으로 그러니까 지네릭으로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네릭은 t 드로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런 방식 이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이 방식으로 한 건데 이걸 트레이트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걸 트레이트 오브젝트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지네릭 방식으로도 한번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